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 주님 만날 날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함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해외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교회들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든든히 서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끊임없이 쉼없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작과 끝도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488페이지 사무엘하 15장 31절 한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88페이지 31절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엊그제 못 얘기한 것 같은데 가을 들녘에 황금 들판이 된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가을 거지도 아직 안 했는데 겨울이 온 것 같아서 조금 당황스럽게 있는 한데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가장 큰 천국잔치가 있는 거 아시죠? 네, 날씨도 춥고 하니까 영상으로 집에서 앉아서 듣지 이런 마음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었다면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그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시피 죄인이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실까요? 안 움직이실까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이 아무리 천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인생이 정말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으니까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또 움직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이 다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그늘이 반드시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죠. 근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고, 우리 인천 계양교회 형제 자매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건 이제 지나간 것이고요. 이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 혼자 할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은총을 바랬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다윗의 삶의 일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이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다윗 왕의 흉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다윗 왕을 존경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근데 다윗 왕이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죠. 자기의 사랑하는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으로 인한 힘든 시간이 하나가 있었고, 그것과 무관하지 않는 자기에게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섯 명의 아내를 통해서 여섯 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처가첩들을 더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처를 통해서만 13명을 얻게 되고, 성경에는 첩을 통해서 얻게 된 아들들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번째 아들인 이 압살롬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내리고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다윗 왕이 들은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겨도 불편한 일이죠. 그리고 저도 불편한 일인 겁니다. 그런다고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게 맞닿아서 싸우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군대를 조직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을 침략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나루턱으로 지나가서 이제 광야길로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모사의 역할을 했던, 왕의 옆에 있으면서 충성스러운 조언을 했던 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한패가 됐다는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사건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지만은 이와 비슷한 일이,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가 막힌 한 수를 펼칩니다. 그게 뭐냐면요.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계획을, 조언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15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라고 하는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저를 봐보시죠. 대통령이 임기가 다해가면은 지지율이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네,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줄을 서야 안 서요? 네, 줄을 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 대통령의 마음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좋지 않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셋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조언을 했던 아이도벨 또한 이 자기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압살롬과 함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 성에 살던 다윗은 자기의 모든 생활의 터전을 뒤로 하고 이제 피난길을 떠나는 그리고 자기의 생명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믿었던 아이도벨 또한 압살롬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에 낙담이 됐던 거예요. 다윗은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탄식이 나와요. 탄식. 먼저 탄식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제 힘든 부분들을 알아주십시오. 이런 모습들이 특징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반전이 꼭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기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람에게 요청을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에 쓴 시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3편인데 시편 3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시편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있고 탄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집안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굉장히 좀 무시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요. 3절에 보면은 1절, 2절은 탄식이지만은 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예가 실추됐는데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궁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지상의 임재 초소인 그 성막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왕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다. 다시금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반드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윗 왕에게 잠잠히 찾아오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마음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직장
출근하려고 하면은 가슴이 벌렁벌렁 하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가운데에도 불안함이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처럼 그런 것들 솔직하게 쭉 나열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니,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 후에 찾아오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침대에 보면은 싱글 침대가 있고, 더블 침대가 있고, 킹 사이즈가 있죠. 예. 어느 침대가 좋으셔요? 아버지가 선물로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킹 사이즈 선물을 했어요. 누르고 보니까 발 디딜 틈도 없겠죠? 예. 근데 이제 결혼해서 아들이 침대 한쪽에서 달려와서 아버지를 향해서 날다람쥐가 날아오듯이 아빠를 향해서 날아옵니다. 뭘 믿고 그렇게 힘있게 도움닫기를 해서 나를까요? 아버지가 받아줄 것을 믿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점프를 해서 아버지 품에 안기잖아요. 다윗은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근심 걱정이 있는데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누워 자고 내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게 되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천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셔요. 예, 수요일에 가끔 뵙는 분입니다. 가까이서 교제해보고 묻고 하다 보면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가운데 있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평온하게 본인의 일상의 기도의 삶을 사시고 설교를 준비하시고 본인이 하실 일들을 묵묵히 가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솔직하게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준비를 했어요.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1번이겠죠?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는 것은 그 세력을 꺾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이 싸움을 위한 그 준비가 가장 무엇이 우선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저도 직장생활할 때 아무리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책, 포켓 성경 하나 들고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성경 문제 쭉 읽습니다. 쭉 읽는 과정 가운데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줘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말씀을 듣는 것은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영화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접목시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 그럼 어떻게 이것을 접목시킬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찬송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신이다. 내가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분. 돈도 아닙니다. 남편도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최근에 상담을 했던 분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본인만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상여가에도 보면은 동기간이 많다고 해서 내가 가는 이 황천길을 함께 갈수 있느냐. 자식이 많다고 한들 이 자식 중에 누가 나와 함께 이 황천길을 대신 갈수 있느냐. 없습니다. 결국은 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전과를 세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또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입니다. 뒤로 쭉 넘기시면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 1019페이지입니다.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누가 만든 신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구원자니라.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시편 3편에 1, 2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3, 4절, 5, 6절로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7, 8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앞으로 두장더 넘겨 보시면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21절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기록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죠. 아모스 3장 7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시작부터 끝까지 이끌어 오시는 분이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해 보라는 것은 토론해 보라는 거예요. 토론해 보라는 겁니다. 누가 참신인지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지 공의를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같은 신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는지 의논해 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좋으신 분이 없어요.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 아시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시험하시고 시험을 통과하시면 주셔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넓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이 좁아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중반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신다.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징계를 받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징계를 받았을 때, 아, 내가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은 지금 자기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자기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한 연속선상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안 거예요. 저도요.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내가 최근에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없었죠. 그런데 문득 10여 년 전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의 그 징계를 지금 하시는구나. 하나님은요. 셈이 정확하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도 뭐큰 문제가 없네. 괜찮은가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정말 돌이키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려고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안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가 돌아오지 못할 거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입니다. 구약 성경 47페이지.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애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변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다 마는, 예, 거기까지입니다.
이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을 이제 형 에서에게로부터 뺏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얹혀 살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죠.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하고 또이 외삼촌 집을 위해서 또 6년을 봉사를 하면서 2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도 좀 얍삽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을 또 만나요. 그래서 이 라반이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또 때가 되니까 또싹 바꾸고 또 얼마 주겠다 해놓고 또싹 바꾸고 이거를 여러 차례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제 그 명을 받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이거를 이제 알고 좀 달갑지 않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얻었던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가는 것도 달갑지 않게 여겼죠. 근데 밤에 이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순순히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사람은 내게 품삯을 여러 번 바꿔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셈이 정확하시니까 반드시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42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야곱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그 삯을 다 챙겨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대전 북부 집회를 갔는데 예전에 저하고 함께 교제를 했던 이제 한분 형제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수고하고 있는 것을 알죠. 또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을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렇게 잘 됐나 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본인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형제 자매도 돕고 또 건축을 위해서도 물질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기가 소원하고 한 만큼 있잖아요. 그한 만큼을 하나님이 딱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다윗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수고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알아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저희 회사에 근무할 때도, 윤 대리,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해. 예, 열심히 안할 수가 없죠. 왜요? 알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회사 안에서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주시잖아요. 그 야곱이 그냥 설렁설렁 했는데 하나님이 싹쓸 챙겨준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로 애쓴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게으른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정말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성경 사무엘하 15장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기도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32절입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의 친구인 후세를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예배처가 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 다윗이 사랑하는 친구 후세가요. 피난길을 떠나는 이 다윗을 만나고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내게 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함께 피난을 가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34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압살롬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아버지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압살롬의 종이니이다. 제가 충성을 다해서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을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계획을 심어주게 됩니다. 34절.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리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이 유능한 모사였던 이 아이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좋은 계략을 말해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줄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후세가 있게 됨으로써 이 압살롬이 후세에게도 물을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후세는 전쟁에서 패할 수 있는 계획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되므로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35절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 이두 사람이 또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기도하니까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를 통해서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서 17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이도벨이요. 아주 좋은 계략을 소개를 합니다. 17장 1절에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1만 2천 명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에, 이 아이도벨이 똑똑한 겁니다. 급하게 나갔으니 아무리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이 정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때 다윗왕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로 모으자. 그럼 피를 적게 흘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이게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그거를 소개하게 됩니다. 2절에
저가 고난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에 참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걸 옳게 여기고 실행했으면 다윗은 어쩌면은 생을 마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압살롬의 마음도 움직이는 겁니다. 3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후세를 부르죠.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이도벨이 요차요차이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폐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저상하다는 것은 낙담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부치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자 이렇게 이제 계략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압살롬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뭐라고 됐죠? 낫다. 다윗 편에서 나은 겁니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압살롬이 패배를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보게 되면은 18장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참 모양새가 안 좋게 됐지요.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면은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이제 패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환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남은 삶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조금 길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윗이 잘한 것이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탄식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무리 계셔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기 위해서 그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다윗처럼 한번 기도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움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편 3편에 1, 2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믿음의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나의 뜻이 나타나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손님을 초대해서 식당에 귀한 음식을 대접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 다른 교회를 가보면 재밌는 일이 참 많아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저녁을 좀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육회공군 중에 뭐가 좋으세요? 전 육회공군 다 먹는데요. 예. 아 그래요? 근데 세 가지는 다 먹을 수 없고 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아 그러면 너 염소탕 먹으러 갑시다. 딱 얘기하죠. 그럼 염소탕 먹으러 갑니다. 근데 어떤 곳은 진짜 재밌는 데가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디 간다는 말도 안 해요. 그냥 가요. 그리고 음식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고 음식을 결정한 거예요? 본인을 좋은 거 결정한 거예요? 예. 그럼 제가 먹고도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잘 사는 것 같긴 한데 내 뜻대로 잘 살았어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겁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것으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누가복음 5장 12절에 신약성경 96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나를 깨끗해 하옵소서 이렇게 안 돼 있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이 문둥병자에게 소망은 뭘까요? 이 문둥병이 낫는 게 소원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인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정말 슬퍼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잖아요. 승리를 해도 그렇고 패해도 그렇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의 방향만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품목을 내가 잡고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기도가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음날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뜻보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뜻대로 뭔가 잘된 것처럼 내 집을 지은 거예요. 잘 지었는데 천국에 가서 봤더니 상급이 없는 거예요. 집이 잘 지어졌는데 왜 상급이 없죠?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산 거지 않습니까? 다윗은 안 거예요. 예수님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남는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 구약성경 897페이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건축자가 설계를 하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집을 잘 지었어도 그 집에 살고자 하는 사람,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은 어쩌면 내삶 같은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병이 보초를 쓰잖아요. 아무리 보초를 잘 써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24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 구약성경 487페이지. 사독과 그와 함께한 레위 사람이, 이 사독은 아론 자손의 이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제사장 이 사독이요, 언약궤를 메고 왕이 피난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느냐? 다윗이 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로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노라 하리라. 그 다윗이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육신의 편안함,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쁠수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철 타보신 경험 있으시죠? 저도 좀제 나름대로 좀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철 앞에만 서면은 바보가 돼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아,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런 대답은 없고요. 오늘 저도 처음 여기 와서요. 정말 대단한 사람을 만난 거죠. 나도 모르는데 그 사람 더 모르는 거예요. 더 심한 거는 제가 이 길을 잘 아는 것 같이 느껴지나 봐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도 똑같이 얘기해요. 저도 오늘 여기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요. 막 급해.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맞을 거야 하고 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예전에 잘못해가지고요, 수원까지 갔어요, 수원. 아무리 가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설교하러 갔다가 지방에 있다가 여기 와서 전철 타고 그 교회를 찾아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난 뒤부터는 봉사님이 전화가 와요. 무슨 역에 내려가지고 뭘 타고 몇 번 출구로 나오시면 저희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다 듣고 있다. 저는 모르겠고요. 저는 서울역에 있을 테니까 태우러 오세요. 안 그러면 설교도 못해. 나 못 찾아가요. 그 뒤로부터 이제 태우러 오더라. 갈 때도 마찬가지. 갈 때도 이제 뭘 타고 가시고 난 그럼 집에 못 가요. 그러면 태워다 주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바쁠수록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우리 자매님들도 보면은 조모임이나 어떤 손님 할 때 음식하고 청소하고 바쁘죠. 예.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또 기도 먼저 하고 그런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기회예요. 음식 대접은 참 잘했어요. 사람에게는 좋은 말 참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이게 뭔가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신약성경 96페이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또 병든 사람도 와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요즘같이 연예인 같으면은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수입이 많이 생기죠. 인기 없는데 최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멈춰요. 이해를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딱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나와요. 16절에 예수님이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바쁠수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제 사업을 하고 하는 분들은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집중하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된다고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고 급한 마음에 가서 이제 그물을 내려고 보니까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그물을 하나도 안 싣고 왔네.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쁠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산은 감람산입니다. 올리브 마운틴 이렇게 얘기하죠. 감람유, 올리브유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올리브유가 건강에 굉장히 좋답니다. 많이 드시고요. 그 올리브가 많이 나오는 그 산이 올리브 마운틴에서 감람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왜 가셨느냐? 기름자로 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도 장소가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모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느냐?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리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리더를 뽑은 겁니다. 열두 제자를 뽑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중요시 여기셨던 거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정말 기도 가운데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직장을 들어갈 때에도 어떠한
대학의 과를 진학할 때에도 또 어디를 갈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두 길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 이 오른편 길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길로 가려고 합니다. 쭉 기도하는데 괜히 걸려요. 기도가 탁탁 걸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아니구나. 그럼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류하자. 이게 둡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님들이 목사님 이거 좀 해보시면 어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제가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한참 있다가 한 두 달이나 몇 달 있다가 이거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이제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가운데 이제 한쪽으로 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마음에 편감이 있어요. 아, 그럼 이게 기도의 응답으로 보고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도 좀 걸린다. 그러면 이제 구역장님이나 또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목회자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상담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또 뭔가 또 걸리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느냐? 누가 할까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개인 택시를 할까요 말까요? 개인 택시를 그러면 목사님 개인 택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 그거 좋지 뭐 신앙생활 하기도 편하고 하라고.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와서 원망해요. 왜 나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근데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개인 택시인데 잘 됐어. 그럼 잘 됐다고 까만 통 안 사와요.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거고 못 되면 누구 탓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향의 기질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목사님들이 알죠. 글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합당한 길을 찾도록 저는 기도하고 도울 테니 잘 선택해 보세요. 기도합시다. 아멘 하고 이제 손을 보내야지. 이거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걸 저는 장로교 다닐 때부터 했어요.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 보러 갔는데요. 제가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어른들이 있는데 대표 기도 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왠지 오늘은 목사님이 나에게 대표 기도를 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딱 시키는 거 진짜. 이야, 그런 그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도의 응답은 아니죠. 사람 사이에 어떤 인정으로 묶여진 그런 응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기도의 응답을 계속 이렇게 받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합당치 않은 기도가 뭔지, 예,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원하는 길인지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특별히 코로나 19 상황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신앙의 원동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으면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들어요. 말씀도 잘 안 읽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들을 때에도 잘 안 듣게 돼요. 그러면요. 서서히 이제 죽어가요. 지금도 제가 개구리 삶아서 먹어본 게 기억이 나요. 직접 먹진 않았는데 개구리 예전에 회초리를 잡아가지고요. 솥단지에다가 넣어가지고 개구리를 삶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 개구리 넣으면 튀어나와 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어요. 그럼 좋다고 막 헤엄치고 다녀요, 막. 자기들끼리 막 수십 마리 있으니까. 뚜껑 덮어놓고 어떻게 해요? 서서히 하잖아요. 제 표정 잘 보세요. 아, 노곤노곤하니 좋다. 깨끗한? 하고 죽어요. 불 꺼야 돼요. 그 개구리처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말씀 읽으시고, 이 기도에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좀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20% 정도는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전도집회 기간부터는 우리 식구들이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나오시라고 해도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기저질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근무하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일부터는 쭉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은 저 뒤에 가서 창가에서 이제 앉으셔서 들으셔야 되고 일찍 오신 분들은 여기 와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한 사람이 와서 막 네다섯 개 자리 잡아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탁월한 선택이에요. 예, 잘하셨어요.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입니다. 예. 근데 그 마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열정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주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게 뭐 3,500명, 4,000명 이렇게 빡빡하게 모이면 모이잖아요. 대전도 집회 하잖아요. 앞자리에요. 써놨어요. 새로 듣는 분 참석 중. 처음에는 그렇게 써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15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처음으로 이번 집회를 듣게 된 분입니다. 너무나 귀한 분이 참석하게 되었사오니 이 자리에 절대 앉으시면 안 되고 이 성경을 치우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거 보고 누가 떼겠어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간절함이 느껴지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중심을 잡고 서야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 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심 잡아야 돼. 단, 열이 나거나 좀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제발 오지 마세요. 안 와, 한 주 안 오시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의식주가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의식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요한 1, 2, 3서 뒤에 3서, 베드로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9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한다. 영혼이 구원받은 것만으로 잘된 게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그 영혼이 더 잘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범사에 잘되고라고 했잖아요. 범사는 뭡니까?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가운데 학교를 들어가고 시험을 보고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하고 또 건강을 챙기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범사에 잘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 목사님 한 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줌으로써 병이 치유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습관이 안 좋아요. 습관. 생활 습관이 안 좋아. 야식을 먹는다든지 뭐 기름기 있는 걸 먹는다든지 걷는 건 절대 싫어하고 앉아있는 걸 최고로 친다든지 운동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건강이 나빠지죠.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안 해주십니다.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에 대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손발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를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5장입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예, 저요! 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낙심할 것이요. 이렇게 안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기의 셋째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아꼈던 아이도벨, 그 모사가 압살롬과 함께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눕고 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셨는데 누구 때문에 움직이셨느냐? 다윗 때문에 움직였던 겁니다. 다윗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저 봐보세요. 고난이 없는 가운데 즐거운 일이 있어서 찬송을 하는 그 찬송하고 고난이 정말로 많았는데 그 고난에서 승리했어요. 고난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세상 유행가에도 보게 되면은 옛날 가수들이 부른 노래는 인생사가 막 담겨 있잖아요. 그 삶에 대한 애환이 막 녹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말하면 좀 뭐라도 할지 모르겠네. 요즘 젊으신 분들께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를 보게 되면은 글쎄요. 그런 게 좀 덜 느껴져요. 그런 것처럼 고난이 먼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드리는 찬송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즐거운 일은 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 받으실 분으로 베드로전서 1장에 오셨고 후에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하는 거예요. 처음 정말 고생하는 겁니다. 40대, 50대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60대 후반, 70 가까이 되면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 딱 보여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평안으로 데려가요.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한 50이 넘으신 분들은 지나가는 이야기로라도 자녀들에게 늘 아빠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빠는 이런 마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간접적인 유언을 하시는 것이 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전도집회를 앞두고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인천 계양교회도 저도 하나님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구약성경 109페이지
그때의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저를 봐보시죠.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싸움일 수 있고요. 또 영혼을 살리는 일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떻게 됐습니까? 직접 전쟁을 참여하지 않지만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도왔습니까? 기도로 도왔던 겁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직접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현장에 직접 전도하는 것도 직접 이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전도는 직접 못하고 있지만은 현장에 나와서 함께함으로써 기도로 돕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나도 언젠가는 그 직접 이 전도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이번 집회에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또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2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을 보면요,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62장 7절입니다. 이사야 62장 7절을 보면은 구약성경 1043페이지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성경의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장, 38장, 39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이 되고 민족이 회복이 되는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성경에 보게 3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도 다윗이 잘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계속 힘들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삶 속에 탄식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심으로 그 모든 환난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또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의 삶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 이루어지는 영혼을 살리는 대전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송윤신 목사님과 이 일을 위해 함께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예수는 개항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한 주간의 집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